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공병희 한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공병희입니다. 기능성 위장장애는 전체 인구의 5에서 40%에서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자주 반복되는 식후의 곤란함과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의 원인은 소화관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위에 팽창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때의 치료약으로는 다양한 위장 운동 촉진 약물이 있습니다. 한의원의 한약도 사용되며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삼, 바나, 복령 등으로 이루어진 육군자탕은 위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음식 섭취 시 더부룩하거나 팽만된 느낌을 개선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며 정체된 음식을 빨리 내려가도록 합니다. 더욱이 위산에 대한 식도와 위장의 반응을 개선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에 흔히 사용되고 더 나아가 위식도 역류증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의학에서는 신국, 후박, 생강, 지실, 현오색 등을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이용해 왔으며 최근의 보고는 페퍼민트 오일과 같은 허브차들도 기능성 위장장애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공병희 한의사였습니다. Thank you.